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활동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현재 9분만 살아계신데 이 중 광복군 출신은 단 3분 생존해 있습니다. 광복 이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일본에 거주해온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78년 만에 영구 귀국했습니다. 민성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. 서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휠체어를 탄 오성규 애국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눈시울이 붉어진 오 지사는 감개무량하다고 했습니다.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본 내 유일한 생존 광복군이자 독립유공자인 오 지사가 78년 만에 영구 귀국했습니다. 올해로 정확히 100세가 된 오 지사는 생애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제가 일본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자기 나라 와서 죽어야지. 정부 대표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 지사를 모셔왔습니다. 가족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지사님의 건강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오 지사는 16살의 나이에 중국 만주에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고 1945년 5월 미군과 함께 한미 합작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격을 준비하다 광복을 맞았습니다. 오 지사는 입국 직후 서울 현충원으로 이동해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에 환국 신고를 했습니다.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용서하십시오. 오성규 애국지사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